해주시는 감사합니다. 이런 저장 철원 문은 현재 한 개의 일에 모두 신경을 보이네요. 쾌적하고 승차감이 뛰어나며 매우 안전한 최신형 모노레일 카입니다. 철원 모노레일의 정원은 80명이고 승차장에서 하차장까지 265m 거리를 항상 10초에 걸쳐 분당 80m의 속도로 주행하게 됩니다. 왜? 무서워? 응? 아래에 펼쳐진 강변 자수지는 민평산 내에 농업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70년대 중반에 만들어졌으며 그 크기는 약 25만 평 정도가 되고 두개 길이는 1km입니다. 왼쪽에 자리 잡은 곱게 뻗은 산은 너무나도 유명한 한국전쟁의 격전지 백마고지입니다. 1952년 12월 6일부터 15일까지 열흘에 걸쳐 고지 주인이 24번이나 바뀌었고 30만 발 이상의 포탄이 떨어져 산의 높이가 1m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아궁과 북아궁을 합쳐 약 18,000명이 전사한 민족의 아궁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왼쪽으로 보이는 흰색 건물은 월정지역으로 서울에서 원산까지 운행하는 경왕산의 강역입니다. 원래 월정역은 비무장지대에 위치했으며 한국전쟁 때 역사 전체가 소실되었는데 휴전 이후 분단의 상징으로 다시 복원한 것입니다. 월정역에서 원산까지 123km로 산업철도였으며 지금 녹슨기차에 타려 천남을 달리고 싶다는 팻말만이 남아있습니다. 전방에 높이 솟아있는 산은 일명 김일성 고지로 불리는 고원산으로 정전 협정을 앞두고 이곳 철원 평일에 빼앗긴 김일성이 3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대성 통곡하였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제 도착할 목적지인 평화전망대에서는 해금강과 일출봉을 비롯해 금강산의 모습이 손에 잡힐 듯 펼쳐지고 아래로는 조국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를 직접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여행, 철원 모노레일이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